안녕하십니까, 박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남구 대명동인데요. 대명동 여기 대명역 1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 정말 거의 뭐 원가죠. 금매로 정리되는 매물인데 바로 여기에서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낮 시간에 이렇게 유동인구도 참 많은 쪽인데요. 바로 옆에는 남대구 세무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가들 보면 이제 위층에는 뭐 세무 사무실 등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뭐 병원, 의원 등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여기 대명동 대명역 앞에 사거리는요, 앞쪽에 보이는 엘리포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다니는 차량 유입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더욱 많아졌고 주변 상권이 훨씬 더 살아났는 그런 위치인데요. 오늘 매물은 여기 대명역 1번 출구 딱 내려서 바로 첫 번째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1층은 공실이었다가 지금 새가 놓였어요. 1층에는 사무실로 새가 지금 놓여있는데 1층, 2층 사무실, 3층에 두 가구, 4층 주인세대, 그리고 5층까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건물 외관적으로 딱 보여지는 느낌이 아주 괜찮아요. 가격 정말 원가에 정리하고 금매로 정리하는 매물인 만큼 매력적인 건물입니다. 일단 건물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바로 대명역에서 내리면 뒤쪽으로 바로 한 블록 뒤편 첫 번째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럼 좌측에 이 건물은 여기는 제가 작년에 매매를 했는 건물이고요. 바로 대각선 마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1층은 사무실로 임차가 되어서 이제 막 인테리어 준비를 하고요. 2층에는 맨날 사무실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신축 건물들도 보이고요. 이 건물 뒤쪽 편으로는 신축이 많이 또 지어지고 있고 지어진 건물들도 있는 동네입니다. 신축 건물들 중에 비교해보면 이 건물이 가진 내용은 가장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1층, 2층 상가, 3, 4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바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뒤편에 주차, 4대 주차 가능하고요. 건물이 코너변에 접해있는 건물이다 보니 코너 쪽에도 이쪽에도 주차 가능할 것 같고 코너변 도로 쪽에도 한 3대 정도는 주차가 더 가능할 것 같아 보이네요. 일단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1층 상가도 지금 열려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1층 여기 상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틀어서 2,150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식품 관련된 그런 업종의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일단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요.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엘리베이터 요거는 2층까지도 사실 괜찮은데 혹시 3층, 4층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 관리인 두고 그리고 관리 비용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관리 비용, 전기세 등 포함해서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층하고 위쪽 3층부터는 주택이고 2층까지는 이렇게 사무실로 되어 있고요. 종합건설 사무실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인데요. 3층에는 3룸과 2룸 각각 한 가구씩, 주택은 두 가구 들어가 있고요. 제일 위층은 주인세대인데 여기서 4층 입구부터 옥상까지는 뭐 복층구조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인테리어 또한 그리고 방 개수 구조 등등 그리고 보여지는 전망까지 아주 괜찮은 주인세대이니까 주인세대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용도에 딱 맞으실 거예요. 일단 다시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2룸 하나, 3룸 하나, 주인세대 총 5가구입니다. 대지는 167제곱미터, 건물은 350제곱미터, 22년 8월 9일날 준공이 나는 건물이고요. 남쪽, 서쪽 8m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초기 매매 가격이 17억이었습니다. 현재는 14억 2천에 건물 매매 가격 내려왔고요. 대출은 8억,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2억 8천, 임대보증금, 그리고 대출 제외하고 인수가격, 대명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 건물 인수가격 3억 4천이고요. 건물에 나온 수익은 450만원, 은행이자 제외하고 63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여기 바로 대명역 앞 도로변에서, 이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가격적으로 정말 땅값, 이제 건물 지으려고 사들인 땅값과 건물 지을 때 들어간 건축비 계산을 해보시면 이 집은 정말 원가입니다.
이 뭐 들어가는 비용 이자로 치면은 그 손해보고 파는 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또 상업시설들이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시기에는 뭐 두말할 거 없는 그런 입지이고요. 가구수가 적다 보니까 건물을 운영을 하시면서 뭐 임대 놓고 관리하기 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월세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주택이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겠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 며칠 동안 제가 금매물로 정리되는 매물만 속속 간추려서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 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